방심하면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저는 이 문학적으로 또 뭐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재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정욕이 우리 마음을 점점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저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였던 본헤퍼의 말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릅니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입니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는 대신 피조물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는 대신에 피조물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난 욕망은 가장 깊은 어두움으로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게 욕망이 우리 마음을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심하고 있지 않아요? 들릴라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 정욕이, 거룩보다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긴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음성을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지금 외칩니다. 방심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신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 흥미를 잃어버린 자, 미지근해진 자, 게을러진 자, 세상에 대해 눈을 돌리는 자, 이런 자를 향하여 지금도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다같이 대적하라. 대적하라.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기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